너무 배고파가지고 편의점 잠깐 내려왔다가 샌드위치 사가지고 샌드위치 미친 듯이 먹고 이거 커피도 사가지고 약간 배고팠나봐. 진짜 미친 듯이 먹었어요 샌드위치를. 진짜 많은 분들이 요청을 주셨던 영상입니다. 바로 겨울 패션 하울이에요. 사실 산게 별로 많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좀 심플한 옷들을 좋아해가지고 특별한 게 없어서. 아, 입술도 뭐 바르지도 않았네. 정신도 없어. 요즘에 인터넷 쇼핑몰 몇 군데에서 옷을 샀는데, 일단은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이번에 구입을 한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마이바니라는 쇼핑몰에서 구입했는데, 이 쇼핑몰에서는 옷을 처음 사봤어요. 근데 요 가디건은 이렇게 좀 많이 파여있는 가디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얀색이랑 아이보리 중에 하얀색이 더잘 받는 편이에요. 그런 걸 보면 제가 약간 쿨톤에 가깝기도 한것 같아요. 저희 엄마랑 저랑 뭐 어디 가가지고 똑같은 제품을 대봤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 아이보리가 훨씬 잘 어울렸고, 저는 흰색이 훨씬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이보리보다는. 흰색이 좀더 얼굴 컬러, 얼굴을 좀 밝게 보이게 해줘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편하게 입기도 좋고, 또 여기가 좀 깊게 파여서 쇄골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오프숄더 느낌으로 이렇게 입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가디건처럼 안에 뭐 입고 입어도 되고, 입으면 제 피부가 좀 확환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구입을 해봤어요. 33,000원이고 한요 정도 길이? 그리고 이 안에 입은 이 안에 입은 나시도 마이바니에서 산 건데, 요거는 사실 조금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얘는 21,000원인데 그 야한가? 요렇게 이중으로 끈이 돼 있는, 이중으로 끈이 있는 그런 나시예요. 요거 하나만 입어도 되고, 뭐 이런 저처럼 가디건 안에 입어도 되는데, 그 화면상에서 몰랐는데 실제로 받으니까 굉장히 얇아요. 안에가 거의 비칠 정도로 너무 얇아가지고, 요런 가디건이랑 같이 매치를 하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얇아 보이지 않아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요거 하나만 입기는 너무 얇다는 거?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가디건 안에다가 이렇게 덧대서 입고 있어요. 또 여기서 가디건을 하나 더 샀어요. 요거는 이름이 휘핑 가디건. 19,900원. 요거 굉장히 저렴하죠? 요런 디테일이 하늘하늘 예뻐 보여가지고 구입을 해봤습니다. 요 제품도 마찬가지로 화이트에 가까운, 아이보리보다는 화이트에 가까운 컬러라서 제 피부톤에 잘 맞을 것 같아서 화이트를 구입을 했고요. 그냥 무난한 가디건이에요. 그냥 기본 바지 같은 데다 입으면 그냥 깔끔하고 예쁘니까 전 요런 얇은 가디건 잘 입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구입을 해봤는데, 19,900원이면 굉장히 저렴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재질도 그냥 무난해요. 엄청 두껍거나 엄청 얇거나 이렇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앞에가 망사로 돼 있어서 좀 너무 몸매가 막 드러나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냥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바지, 이거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바지인데, 얘는 자라 제품이에요. 자라 제품인데 레깅스거든요. 지금 좀 약간 카메라를 밑으로 해서 굉장히 다리가 짧아 보이지만 레깅스여서 굉장히 편해요. 진짜 저는 요즘에 워낙에 레깅스를 많이 입으니까 일반 그냥 청바지 같은 걸잘못 입겠더라고요. 워낙에 편하니까. 레깅스인데 또 와이존이 되게 부각되지 않는, 너무 막 부각되면 이거 하나만 입기 되게 민망하잖아요. 근데 이 자라 이 제품들, 이거 똑같은 거 저는 다른 디자인으로도 있어요. 이것도 그냥 밴드 형식으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단추 3개 이렇게 있는 이런 형식도 있는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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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서 저는 그냥 레깅스처럼도 입고, 이렇게 그냥 위에 탑이랑 같이 일반 바지처럼도 입어요. 제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바지입니다. 자라가 이런 레깅스 타입의 바지들이 진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저한테 너무너무 딱잘 맞아요. 길이도 되게 잘 맞고, 사이즈는 항상 저는 스몰에 구입을 하고요. 얘네 이 바지들은 진짜 사서 입어보면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애정하고 잘 애용하고 있는 쇼핑몰 중에 하나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제가 되게 잘 입을 것 같아서 특히나 좀 날이 따뜻해지면 그냥 청바지 같은 거에 이런 거 그냥 하나만 입어도 괜찮고 소매도 되게 길어가지고 뭔가 더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딱 보고 제가 되게 잘 입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컬러 두 가지 다 구입을 했어요. 또 넥라인도 쇄골도 이렇게 보여서 전체적으로 좀 심플하지만 좀 여리여리해 보이고 좀 더 날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재질은 약간 얇은 편인데 그렇다고 막 되게 저렴해 보이는 그만큼 얇은 건 아니고 딱 그냥 봄에 입으면 괜찮을 것 같은? 블랙도 예쁘다. 블랙이 날씬해 보인다, 그죠? 요 레이스 요거에 같이 입어도 예쁘네요. 요 레이스가 사실 너무 얇아서 저는 잘못 샀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런 데에 받쳐 입기 괜찮네요. 너무 심플할 수 있는 이런 티셔츠에 좀 요런 디테일을 넣어주는? 레이스가 없으면 이렇게 단순한? 좀 심플한 느낌? 그 다음 요 제품도 난닝고에서 산 건데 이거는 정말 그냥 집 앞에 사러 나가고 막 이럴 때 입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구입을 한 요런 후드가 달린 기모 원피스예요. 요렇게 안에 레깅스랑 같이 입어도 진짜 따뜻하고 그냥 진짜 집 앞에 나갈 때 막 입기 좋은 그런 원피스예요. 얘도 제가 사고 나서 얘도 산 지 제가 한 달쯤 안 됐는데 되게 자주 입었어요. 막 학원 갈 때 이럴 때 그냥 막 하고 다닐 때 있잖아요. 안에가 되게 도톰해가지고 되게 따뜻하고 안에 막 껴입어도 티가 안 나는 그런 핏이라서 요즘에 진짜 되게 막 편하게 입을 때 자주 입고 다니는 그런 원피스입니다. 그 다음 제품은 추에서 산 건데 이거는 정말 앙고라라서 털 날림이 지금도 완전 난리가 났어요. 너무 예뻐요. 컬러도 되게 예쁘고 제가 보시다시피 옷들이 다 화이트, 베이지, 그레이, 블랙 이런 컬러들이거든요. 이렇게 확 튀는 컬러들을 잘 안 사는 편인데 뭔가 요거는 보고 약간 꽂혀가지고 구입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요 컬러 말고 화이트도 되게 예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봤을 때 화이트가 품절이었던 것 같아요. 소매도 되게 예뻐요. 소매도 되게 귀엽고 요 단추도 요런 진주? 요 네크라인도 V라인으로 예쁘고 그냥 바지 입어도 예쁘고 아니면 치마 같은 거랑 같이 입어도 예쁘고 되게 얘도 제가 되게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앙고라라서 진짜 털이 너무너무 많이 빠져요. 이런 앙고라는 입기 전에 그 드라이 클리닝 해주면 좀 낫다고는 하던데 한번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하나?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가로수길 그냥 지나가다가 요즘에 요런 거 되게 유행이잖아요. 이렇게 망사 덧대져 있는 요런 거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저번에 가로수길 지나가다가 밥 먹고 시간이 남아가지고 구경을 하다가 구입을 한 블라우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도 되게 예쁘죠? 앞에는 그냥 풀어놔도 되고 여기를 리본으로 묶어줘도 돼요. 이렇게 망사로 돼 있어서 요것도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뭔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되게 예쁜 블라우스예요. 요거는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구입을 한 거고요. 저는 요런 진짜 기본 골지 티? 이런 거 진짜 잘 입어요. 그냥 요런 거에다가 귀걸이 하고 그냥 바지 입고 그렇게를 가장 자주 입거든요. 일단 컬러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크림색이고 재질 자체가 좀 짱짱하고 너무 얇지 않은 그런 재질이라서 너무 저렴해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좋았어요. 그리고 요것도 샀어요. 이렇게 입고 벨트로 좀 조여주는 거예요. 좀 길이감 있는 원피스고요. 얘도 좀 편하게 막 입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사봤어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배에 힘을 줘야 하긴 하지만 그냥 무난하게 잘 입기 좋을 것 같아서 얘도 재질이 다 괜찮았어요. 얘네가 너무 얇지 않고 조금 어느 정도 두께감은 있지만 또 너무 두껍진 않은 이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마지막 제품은 원피스예요. 이렇게 맨투맨에
밑에 이런 플리츠 스커트라고 하나? 요런 게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사진 보고 뭔가 되게 편하면서 예쁠 것 같아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솔직히 얘는 사진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그냥 약간 몸이 좀 통짜로 보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입어볼게요. 집에서 입기 굉장히 편할 것 같은? 왜냐면 이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안에 치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허리가 전혀 조여지지 않아서 그냥 아무것도 안 입은 것처럼 진짜 진짜 편하고, 근데 이 밑에가 되게 얇아가지고 지금 입기는 좀 춥더라고요. 안에 막 기모 레깅스 이런 걸 입지 않는 이상. 일단 저는 컬러가 제가 좀 좋아하는 크림 컬러? 요런 컬러라서 구입을 했고, 그리고 또 저는 집에 있거나 좀 편하게 입을 때 너무 허리가 조여지면은 너무 답답하고 소화 안 되고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요거는 허리도 안 좋아지고 위아래 맞출 필요 없이 그냥 진짜 편하게 집 앞에 갈 때나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입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까지 구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귀걸이를 두 개를 구입했는데, 그 지그재그라고 그 쇼핑 앱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때마다 보이는 귀걸이인데 예쁘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살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구입을 해본 요 제품입니다. 얘가 비비델이라는 쇼핑몰의 귀걸이인데 어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블루가 그 약간 로얄 블루라고 해야 하나? 거의 남색에 가까운 좀 진한 블루 있잖아요. 요거였으면 좀 더 고급스럽고 예쁘지 않았을까. 받아보니까 굉장히 좀 밝은 그런 느낌의 컬러더라고요. 저 아직 한 번도 하고 나간 적은 없어요. 앤틱 아모르 딥블루 귀걸이. 이거 봐, 이름도 딥블루라고 해놓고 이건 전혀 딥블루가 아닌데. 요거는 22,400원. 더워. 오늘 완전 역대급 춥다는데 저 왜 이렇게 더워요? 너무 더워요 지금. 그리고 요거는 크리스탈 원터치 드롭 귀걸이 29,200원. 요것도 솔직히 말해서 사진이 더 예뻐요. 그리고 이거 시켰는데 여기 이 부분이 지금도 빠지려고 그러네. 빠져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 이 고리가. 그리고 제가 다시 낀 건데 지금도 빠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다시 보내고 다시 막 교환하기가 싫어가지고 일단은 갖고 있는데 기분이 확 새더라고. 그래서 이쪽은 잘 붙어있는데 이쪽 약간 늘어져 있죠. 검수를 제대로 안 하신 건지 오다가 빠진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쪽은 지금 빠져있는데 제가 아슬아슬하게 걸어놓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얘네를 사고 나서 귀걸이는 내가 온라인으로 잘 볼지 모르는구나, 귀걸이는 직접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예쁘네. 얘네는 29,200원이었어요. 크리스탈 원터치 드롭 귀걸이. 얘는 제가 인스타에서 팔로우하는 분이 얘를 샀다고 올리셔서 뭔가 저도 궁금해서 그냥 인스타 보다가 그 자리로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네이버 페이로 그냥 바로. 네이버 페이는 참 편한 것 같아요. 요거는 안경인데 이 컴퓨터나 핸드폰에 그런 안 좋은 그런 빛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막아주는 그런 안경이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편집할 때 거의 몇 시간을 컴퓨터를 붙잡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런 거 쓰면 뭐 얼만큼 효과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안 쓰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10,000원? 그래서 그냥 그 인스타 보다가 바로 구입을 했어요. 근데 지금 방금 영상 찍고 있는데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쌩얼일 때 쓰고 다니기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약간 기스가 난 것 같아. 기스가 좀 많이 나 있네. 아! 뭔가 땡글땡글이. 너무 빛이 너무 비치니까 약간 바보 같다. 아직 써보지 않아서 뭐 얼마나 좋을지 그건 모르겠는데 저도 라식 했거든요 옛날에. 거의 한 십몇 년 전에. 그래가지고 항상 안구건조증을 달고 사는데 요 안경이 좀 저의 피곤함을 좀 없애줄지 한번 사용을 해보고 진짜 효과가 좋다 하면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요 안경 너무 웃긴다. 되게 오랜만에 쓰니까 무슨 약간 어플 그 스노우 어플에 이런 거 있지 않나?
이런 안경. 안경? 아무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패션 하울이라 너무 헥헥거리면서 정신없긴 했는데 그래도 재밌게 봐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